아저씨. 안녕하세요, 조혈관입니다. 핏 매니저. 야, 저희가 또 뭘 해보려고 하느냐? 뭔 짓거리를 할 거냐? 튀길 거예요. 뭘 튀길 거냐? 다 튀길 거예요. 튀김옷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들어갑니다. 냄새는 좀 나빠요. 그렇게 나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 왔습니다. 옥탑방의 아버지 엠플라잉 리더스입니다. 좋습니다. 맛있겠다. 나 지금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3명이 먼저 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예. 다시 어떠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느낌 알려드릴게요. 식빵에 딸리진 마른 맛이에요. 아하. 진짜 식빵에 딸기참 바른 맛이라고 생각하면 맛있어요. 근데 딸기를 튀긴 거라고 하면 맛없어요. 갈까요? 저희가 종합 스시를 사왔는데요. 두 개는 저희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팠습니다. 가볍게 한치 가시죠. 그럼 저는 뜨거워요. 엄마 뜨거워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로 가보겠습니다. 짠. 와, 말뜨거워. 끝. 겁나 말뜨거워. 제가 진짜 장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싸서 못 먹지. 근데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전 광어 조합. 진짜 맛있어. 튀김 초밥 먹을 사람! 아니 내가 먹는다! 집어서 단백 찍어서 먹어. 스텔라를 미리 조금 얼려놨어요. 보여주시죠. 예스. 네? 기름이 끝이 안 돼. 아, 녹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꼭 바로 불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나 살았네. 누텔라 튀김 4개 중에 하나 사나 성공했어. 안 맛있나 본데? 페르로 로쉐. 그니까. 근데 더 맛있어. 와.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번 튀겨 먹어봤는데요. 순위를 한 3위 정도만 매겨본다면. 전 3위가 피자, 2위가 초밥, 1위가 3위가 피자 저도, 2위가 누텔라, 1위가 아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그리고 가장 맛없었던 거 하나씩만 골라볼까요? 딸기. 딸기는 그 생각만 잘하면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야, 친구예요. 아니야. 자, 아무튼 이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 Goodbye.